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성하산입니다. 오늘은 좀 예술 이야기, 예술 후한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들은 때로는 시대를 앞서간 사고를 하고 시대를 앞서간 표현 방법과 또 시대를 앞서간 어떤 그런 예술적인 어떤 노력, 혁명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해받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술가만큼 이제 중요한 존재들이 예술을 후원하는 사람들, 그 진가를 알아보고 그걸 밀어주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한 법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뭐 발트슈타인 남작이라든지 남작이었나 백작이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리히노프스키였나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라즈모프스키였나 예,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귀족들이 많이 후원을 해줬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 오늘의 기사는요, 세잔이라고 하는 그 괴팍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괴팍한 화가였기도 하고 고집스러운 화가였는데, 예, 그 사람의 진가를 첫눈에 알아본 남자가 예,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예, 동아일보에서 지금 기사이고요. 예, 보시면 지금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분이 지금 앙브루아즈 볼라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화상일 거예요. 아마 그 그림 팔고 이런 취급하는 사람들,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도 후원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서 볼까요? 볼라르가 만난 파리의 예술가들이라고 하는 지금 책이에요, 그죠? 인상파 작품은 지금이야 전 세계 대중의 사랑을 받지만 19세기에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쵸? 뭐, 누구였지? 마네의 작품은 뭐, 사람들이 그 만의 올랭피아 같은 작품 사람들이 막 우산으로 찌르려고 그래가지고, 그죠? 높은 데다가 달아놨다, 전시를 해놨다 이런 소리도 있었죠. 당시 어느 수집가는 구입한 풍경화가 피살학고심을 알고 처분했다. 인상 파는 내 인연과 맞지 않고 집에는 품격 있는 그림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당시 품격 있는 그림은 대부분 역사 그림, 역사화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예. 인상파가 예술가들의 힘만으로 인정받아야 했다면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미술상 앙브루아즈 볼라르는 이제 그런 이해받지 못한 예술가를 많이 후원했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자서전이라니까 더 생생하게 아마 기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세잔의 그림을 처음 보고 복부를 맞은 기분을 느낀 볼라르는 화상이 되자마자 그의 개인전을 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르누아르라고도 가까이 지냈고, 드가, 고갱, 모네, 마네, 와 이거 다 그냥 기라성 같은, 지금은 기라성 같은 작가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갓 20살이 된 피카소를 소개받고 파리 전시에 들었다니까. 진짜 그림 보니 눈이 좀 있네, 그죠? 예. 그래서 유명한 문학가이자 파리의 아방가르드 예술의 후원자였던 거트루드 스타인은 볼라르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화랑 문간에 손을 짚고 서서 행인을 지옥에 보낼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볼라르는 자기가 상냥하고 유쾌한 성품을 타고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격이 그렇게 그죠? 다른 사람하고 살갑게 지내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 자서전에서도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나 화상으로서의 일대기를 친절하게 설명하진 않고 세기말적 지각 변동을 겪는 파리 미술계의 풍경을 생생하고 신랄하게 드러놓는다고 하네요. 와, 재밌겠다, 그죠? 이거는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생생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에서는 돈과 허세로 가득한 컬렉터들에 대한 냉소가 포착된다. 그러니까 돈만 있는 그런 속물들, 그죠? 그래서 유명한 컬렉터인 이작드 카몽도는 세잔의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대뜸 도대체 뭘 그린 겁니까? 라고 묻는다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볼라르가 목욕하는 여자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데 어디서 목욕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고 다시 물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에 볼라르가 말했다고 합니다. 볼라르, 당신은 모르는 게 없으니 그림보다 바보 같은 소리를 더 많이 듣는 것도 없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겠죠? 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지금 까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꿋꿋한 후원자도 있었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동료 인상파 작가들의 그림으로 가득했던 모네의 지풍경은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그 모네는 자신도 화가면서 다른 동료들 것까지 소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소장품은 저명한 수집가에서도 보기도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라르가 감탄하니까 모네는 나는 나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 하는 것만 가졌소. 여기 그림 대부분은 화랑에서 팔리지 않고 굴러다니는 것들이 있지. 이들을 구입한 것은 대중의 무관심에 대한 항변이라오. 야, 이렇게 말은 진짜 멋있게 하네. 그죠? 말 진짜 멋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 모네의 어떤 이 꼿꼿한 성품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 뭐라 그러지? 신랄한 태도. 그죠? 참 재밌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도 단기 투자용으로만 미술품에 관심을 쏟는 흐름이 있다. 당연히 어느 나라에나 어떤 시대나, 그죠? 이렇게 미술품이나 이런 거를 투기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책은 예술작품의 단단한 가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책 말미에서 볼라르는 화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청년의 편지에 답장을 쓴다. 나는 돈을 버는 비결은 알지 못합니다. 미술가들이, 애호가들이 화랑에 오면 나는 졸고 있었죠. 손님들은 내 잠꼬대를 거절로 오해하고 금액을 더 높이 불렀고요. 네, 정신을 차려보면 값이 올라가 있더군요.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이것도 굉장히 그거죠. 좀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그죠? 그런 충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무슨 얘기겠습니까? 미술 애호가들이 화랑에 오면은 그 자식들은 그냥 인간 취급하지 말고. 그런, 진짜, 그런 애들을 상대하기 전에,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런 이런 애들은 부수적인 거니까, 이런 미술 애호가들이 뭐 살아오는 애들 그 신경 쓰기 전에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비결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청년이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듯 보이니까 지금 네가 그런 돈에 신경 쓰기 전에 그리고 미술 애호가들한테 이렇게 알랑거리기 전에 먼저 그림을 잘 보라. 좋은 그림을 보는 안목을 길러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비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쵸? 재밌네요. 그죠? 세잔도 진짜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래서 세잔의 그 초등학교 동창이 중에서 유명한 소설가 에밀 졸라라고 있었죠. 근데 그 둘이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그쵸? 세잔의 어떤 좀 그런 고집 센 측면이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물론 에밀 졸라가 작품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는데 거기서 미술가가 나왔는데 그게 세잔을 풍자한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죠? 세잔이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세잔이 좀 인간관계 같은 걸 잘 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타협을 모르는 미술가와 타협을 모르는 미술화상, 미술상의 이야기 이런 것들 생생하게 그려낸 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고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